세븐 들어오셨나? 톡강을 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아, 톡강을 한번 켜보시. 제 걸로요? 빨리하지, 빨리. 이제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리나 모르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KNS 김수상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회는 초등부 그 설명회입니다. 초등부의 내신 관련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뵙고 설명회를 하는 게 예인데,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그 공지가 나갔듯이 그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초등부에서 내신이라는 걸 바라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최근 입시 변화, 정시 확대죠. 정시 확대 부분을 간단하게 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어학습 방향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 와서 이제 굉장히 최대 화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 내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서하신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 초등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문법, 중등에서 중등 내신 핵심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신 문법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시간 약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부분 점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입시 방향 큰 변화가 있었죠. 정시를 이제 30%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30%를 2022학년도 30%인데 이게 지금 현재 발표가 난 게 어떻게 됐냐면 40%로 늘어난 거죠. 40%로 하겠다고 대학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2019학년도 입시를 볼 때 연세대학교는 정시 비율이 수능을 보는 비율이 29%였고요. 근데 이게 2021학년 때는 35.6%. 고려대가 가장 적습니다. 15.8% 2019년도가. 근데 이게 19.9%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서울대의 경우도 보면 2019년도에 정시를 684명인데 2022년도에는 약 30%, 약 960명을 이제 뽑으려고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늘리려는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 연고대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연고대 40%, 서울대는 뭐 예정된 30%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 언론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수시가 뭐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지금 초등부 어머님들이 관심 있으신 주요 대학을 보게 되면 지금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22학년도가 되게 되면 수능이 37.6%, 서울 소재 16개 핵심 대학을 보면 37.6%, 연고된 40%가 넘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요즘 말이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35.8%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수시 전형에서 보면 수시는 고대 예를 들어볼게요. 고대는 수시에서 일단 5배씩 뽑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걸어놓냐면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수시라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뭘 해야 되는 거죠? 수능을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이 정시로 또 넘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비율은 반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이 굉장히 그 세진 케이스입니다. 그 의대의 경우도 요즘은 이제 상위권 다 의대를 가려고 하고 저희도 의대반을 해보면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의대 입시 경우에도 정시가 약 40% 정도 되고요. 근데 수시에 의대 수시의 75%가 또 다 뭘 걸고 있죠? 수능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의대 같은 경우 수능은 이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가 완전 수능으로 다 바뀌었던 거예요. 완전 수능으로 바뀐 상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상이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그런 체감이 좀 덜하겠지만 지금 고등부는 굉장히 좀 세게 좀 체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올해 발표한 겁니다.
2021년 1학년도 내년도 모집 정원에서 정시는 35.6%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40% 늘리는 겁니다. 늘어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흥미로운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죠. 18.4에 40.1%. 고려대 확실히 늘렸으면 고려대는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좀 심심하니까 .1이 되는 거죠. .1. 동국대 40%, 건국대 40%. 성균관대 39.4. 여기는 아까 0.6을 뺐어. 이 보면은. 연세 40.1. 이렇게 되죠. 한국외대 42.4. 한양대 40.1. 심심한가 봐. 그쵸. 점일, 점일, 점일이죠, 점일. 예. 점사.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는 뭐, 고민을 많이 했다, 인상을 주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보면.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잘 쫓아오는 대학에, 예, 뭐, 지원금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대학이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되고. 그러면, 2002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라 저희 학원 입시 소장님을 맡고 계신 그 성재윤 소장님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은 수시가 28%, 정시가 71%.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수시 비율이 그닥 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때 대치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때는 대치동은 거의 정시였죠. 정시가 많죠.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아도 뭐 수능을 가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정시 비율이 약 40% 정도, 약 50% 정도를 된다는 건 약 어떻게 되죠? 2006년과 2008년을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대로 약, 15년 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 2006년, 2008년. 이때, 예, 정시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시에도 뭘 걸었다? 수능 최저를 걸어. 수능, 그걸 맞춰야 돼요. 네 개 과목이 전체 등급이 6이 나와야 된다. 주요 과목 몇 등급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시 비율은 굉장히 좀 높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망가지면 아이들이 예전에 뭐 굉장히 좌절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내신 망가지면 나 정시로 가죠. 이제 오히려 더 정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들 어떻게 하죠? 이제 검정고시 봐버리는 거죠. 예. 검정고시를 봐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요 시기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나는 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최상위권들은 여전히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상위권들은 그 의대를 특히 목표하는 친구들은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요 동네에서 앞으로는 전교 10등 안.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의대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보면.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럼 정시가 늘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야, 정시 잘하는 학교가 어딜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의 문제가 되죠? 고교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고교 선택이. 예. 어느 고교를 갈까? 어느 고교를 가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고교 선택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를 이제 많이 보낸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를 제가 좀 알아보겠는데요. 예. 제가 2019학년도, 2020학년도를 가지고 왔는데, 2020학년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어디죠?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가 총 69명. 근데 외대부고의 구조를 보세요. 외대부고는 정시가 30, 수시가 30.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특이한 학교가 어디죠? 하나고. 하나고는 수시가 57, 정시가 5밖에 안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나고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고의 인기는 글쎄요. 뭐, 좋은 학생들 요즘 가려고 하겠지만, 하나고라는 저 학교의 특징은 수능을 일체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능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가서 내신이 망가지면은 답이 없는 거죠. 일단 보면. 전학을 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저거는. 예, 저 학교는. 고3에 대해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시가 늘어나고 수시 비율이 학생부 종합적인 점점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하나고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레 예측을 하게 되고요. 대원외고 정시가 23시,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시탑은 예전에 보면은 상상고입니다. 상상고는 어떤 학교냐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간 학교가 상상고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어찌됐건 요 주요 학교들의 특징은 그래도 어떻게 되죠? 예. 요 특목고이고, 특목고면서 수시를 많이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시가 센 학교들 몰려있어요. 세화고,
휘문고, 서울고 다 어디죠? 강남 1번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되죠? 일단 외대부고는 균형을 잡으니까 이과 최상위권들은 근데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가 어디? 외대부고일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된다? 예, 상상은 좀 멀죠. 멀긴 한데 의대는 워낙 많이 가니까 상상도 인기가 더 아마 상상은 더 늘어날 거, 더 늘어날 거고 강남 1번고도 뜨겠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근데 주목할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세화고, 서울고, 그다음에 서울고, 세화고, 그리고 이제 뭐 반포고 이런 학교들이 좀 떠요. 그러니까 그 반포 쪽에 있는 학교들이 정시가 되면서 한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좀 더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 좀 우수 자원들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그럼 요 동네 쪽만 강남, 서초, 송파 쪽을 갖다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여기 강남권, 휘문, 단대. 네, 여기 보시면, 네, 총 서울대를 23명 보냈는데, 정시 17, 18. 세화도 보면은 16, 중동 13. 거의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예, 강남권이 우세고, 이 빨간 줄 한 부분이 일단, 예, 송파권입니다. 예, 뭐, 세화고, 서울고, 반포고, 세화고. 이쪽이 좀 굉장히 좀 강센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예. 그리고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역시 전국에선 상상고, 그 다음에 어디죠? 휘문고. 그러니까 의대 가는 친구는 휘문고로 많이 몰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의대를 많이 가는 단대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여학교는 어떻게 돼요? 여학교는 진선하고 숙명의대를 좀 많이 보내는 케이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강남 일반고가 이제 좀 많이 좀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예, 통계를 좀 볼게요. 요거는, 요것도 저희 성재현 소장님 자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휘문고가 저희 동네에서 예,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요. 수시로 25, 정시로 85명이에요. 예,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단대가 18명이네요. 예, 정시. 저희 동네 어디를 많이 가죠? 의대를 지금 보니까 정시입니다. 진선도 예, 정시역이 34, 숙명이 예, 24. 진선이 숙명보다 좀 많이 갔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저희 동네는 약 6:4 비율로 현재 그 의대나 서울대를 보면 정시가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아마 이 비율이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휘문고 딴 거 다 안 보고 자 최종 등록자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고3들이 의대 최종적을 보게 되면 어디를 많이 가죠? 재학생들은 11명이 갔고 예, 정시로 13명이 갔는데 예, 자 여기서 보면 졸업생들 25명이 정시로 가고 그러니까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죠.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시는 전교 10등 내에 들어야만 이제 갈 수 있다. 예. 10등 정도. 전교 10등이 들어야만 이제 갈 수 있는 케이스. 상상고는 최종 119명 의대를 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 정시가 압도적이죠. 정시가. 예. 정시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위기가 지금 의대 쪽으로 이제 상위권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예. 정시로 이제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정시가 늘면 이제 재수 비율도 느는데 예전 자료, 17년 자료이긴 하지만, 예, 재수 비율이 73%, 힘은 65%. 이거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시가 늘어나는 건 지금 현재의 어떤 필연적인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개 선택을 좀 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전에 특목고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목고는 좀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뭐 때문에 그렇죠? 내신 따기 힘드니까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내신이 망가져도 이제 어떻게 되죠? 소산할 구멍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 이제 수능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그런 특목고들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뭐 상상고라든가, 뭐 대원외고도 괜찮고요. 대원도 프로그램 바꾸고 있는 거고. 강남 일반고도 당연히 이제 뜨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고민은 이제 강남 일반고와 특목고를 좀 고민하게 되고, 수시 일변도의 학교들은 조금 특목고는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고교 선택을 하실 때는 정시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먼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영재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영재고는 네. 영재고는 저항 때문에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 아주 중3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국어 영어가 안 돼요. 예. 수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아까 보셨지만
일반고에서 전교 한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국어 영어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바뀐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영수 전체를 골고루 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수학과 일변도는 전 개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수능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 자, 주요 의대를 가시려면은 전국에서 0.3% 안에 들어야 되고 스칸 2.5%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 문과는 어떻게? 문과는 0.3 안에 들어야 스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 자, 고민 좀 많이 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잠깐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영어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지금 당장 수능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뭐 우리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당장 뭐 수능을 지금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수능을 잘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갔을 때 최상위권은 유지, 즉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중학교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이라는 거 잠깐 제가 2000년부터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노무현 정권, 2000초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쭉 있는데 예전에는 공인학 점수가 높으면은 대학을 갔어요. 토플이나 테스트 점수를 높으면. 그리고 외고나 이런 데서도 뭐냐면 공인학 점수가 높으면 뽑아줬습니다. 영어 에세이도 쓰게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영어의 교육에 이제 불을 붙이셨으면 대추동이 더 뜨게 된 게 혹시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지만 오렌지 아렌지 기억나세요? 오렌지 아렌지 기러기가 사회적 문제다. 그렇게 해갖고 또 국가공인학 영어인 니트를 만들겠다. 이때가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인 거죠. 그러면서 그때 또 뭐가 늘었냐. 영어 특기자 전형.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이제 대학을 가죠. 특히 의대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앙대학교 의대가 탭스 960점 뽑아줬고 경희대, 한의대가 토익 990만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영어를 잘했어요. 이과든 문과든 다 공인어학을 가졌어야 됐고요. 서울대학교도 특기자가 있었던 거야. 서울대도 특기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토플 탭스 다 높아야 돼. 예. 예전에 그 CBT라 그래서 컴퓨터 토플인데 CBT 300만점에 290점이 넘어야 되고 탭스 990만점, 970점 정도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예. 근데 이게 2010년 중반대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얘기를 하는 게 특기자 전형을 줄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우리 작년에 조국 사태가 났지만 어떤 친구들이죠? 특목고 아이들, 또 강남 애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걔네들이 잘 간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특기자 전형을 줄이라고 하고 이과과 관련된 이과와 관련된 영어 특기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강화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이 강화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영어 잘하는 길이 막혀 대입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예전에는 6등급, 7등급을 해도 막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갔는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데 외국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가 좀 위상이 좀 하락합니다. 네. 특기자가 축소되고 대신 뭐가 강화되죠? 내신이 강화되고 일반고 살리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그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수능이 요즘에 어떻게 됐죠?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도 되게 나름 좀 쉬워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러니까 아이들 영어를 해, 안 해?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2000 초반 애들하고 지금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어 수준 자체가.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요즘 이과 쏠림이다 보니까 의대 약대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10년 이때 전문대학원,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 이래서 의대가 이제 다 대학원에만 존재하다 이제 의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애들도 많이 안 하다 이제는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이제 학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학년 때부터 수학 과학에만 이제 올인하는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 지금 뭐죠? 내신 일변도입니다. 예. 제가 설명했을 때 농담사 말씀드리는 게 신중에 최고의 내신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지금은 모두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자, 어떻게 정시가 터지면서 내신 일변도에서 이제 어떻게 수능 일변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에요. 굉장히 큰 지각 변동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특기자 전형 문제, 연세대학교 어학 특기자 전형, The Idol's Cave 뭐죠?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이 나오고 도스토옙스키 글이 나와서 자유의 어떤 역설적 측면을 논하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막 출제가 되는 것이 특기자 전형인데 이런 걸 이제 막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예. 막 인근이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중등부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등부를 가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고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1 때 정해야 돼요. 어디,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정하셔야 되고, 영어 목표도 같이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학교마다 내신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민사고를 말씀드릴게요. 민사고 내신하게 되면, 민사고는 의대 간 애들 내신하게 되면 얘네는 매주 라이팅입니다. 이과인데. 근데 우리 동네 일반고 쪽에서 이과를 간다면 라이팅은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고를 간다. 하나고 이과지만 자기는 영문학을 듣겠다. 이런 친구들은 매주 라이팅을 써야 돼. 영어 소설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 자체가. 예.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요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어딜까요? 내신이 가장 어려운 남학교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중동고. 중동고 굉장히 어렵고, 중동고하고 외고하고 레벨이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여학교는 경기여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준비가 안 됐으면 가면 안 돼. 이미 그쪽은 뭐냐면, 된 애들만 뽑겠다. 영어 된 애들만 오란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중상고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굳이 중동을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가시게 되면 고교 선택에 따라 영어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영어는 일단 강남권 내신과 특목고 내신이 수능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가 꼭 뭐가 준비가 된다? 수능 준비가 되는데, 제가 좀 드리신 말씀은 예전에 이제 정시가 한창일 때는 어머님들이 내신을 세게 내면 되게 싫어하셨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퀴즈, 돌발 퀴즈입니다. 네. 혹시 답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내신을 막 어렵게 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싫어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 뭐, 말씀드릴게요. 휘문에서 특히 그랬는데, 예. 내신 때문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다. 아, 네. 네,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내신을 어렵게 항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미들 오셔서 막 컴플레인 했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수능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내신 문제를, 내신에 그렇게 뭐죠? 아이들 뭐, 막 경쟁시키진 않지 않으려나, 않을 것이다라는 조심 예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등부가 되면 일단 어차피 목표는 완벽한 수능 1등급을 한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초등 어머님들 몇 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수능 때 뭐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시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죠. 은근히 안 나옵니다, 잘. 예. 의외로 안 나옵니다, 의외로. 자,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유학기. 자유학기에 애들이 열심히 옵니다. 시험도 없고 이러니까. 예. 그때 애들이 감이 떨어져,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 90만 넘으면 A다 보니까, 얘네가 무슨 생각하면 90만 넘으면 A가 나오니까 전교 1등일 줄 알아요, 이들은. 굉장히 자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좀 되질 않아요, 이 부분이. 예.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아이들 영어적인 문제에서 보게 되면, 특히 미교를 한 친구들은 국어가 안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국어가. 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약간 논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미교하던 친구들은 이제 감으로 하다 보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 부분이. 예. 그리고 암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내신은 많이 양이거든요.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암기를 못 하다 보니까 실수투성입니다. 영어는, 영어는 잘하는 것 같으나 내신 시험 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실력과 점수 다른 부분인데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초등 고학년 때 하셔야 되는 거는 당장 뭐 수능을 보라는 건 아니지만 암기라든가 태도의 변화, 암기라든가 꼼꼼하게 본다든가 문법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을 기르면 영어의 전반적인 어떤 역량을 기르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변화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학년 때부터는 문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중1 어머님들 중에도 굉장히 안일한 분들이 계신 게, 아, 뭐, 자유학기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2학년 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은 그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굉장한 실수입니다. 그거는, 예. 예비 고1이 되면 중3 애들이 고등을 갈 때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뭔지 아십니까? 문법 강좌입니다. 저는 대원외고 영어과 내신을 해요. 대원외고 영어과 내신 저는, 2학년들 하고 있습니다. 대원외고 영어과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생들. 전 진짜 영어 잘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제가 봐도 저보다 우수한 학생이 많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수업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게 스폰지야.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이제 그 밤 수업할 때까지 하루 종일 한 10시간 이상을 긴장하게 되는 아이들인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 친구들도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문법입니다. 문법은 선생님 저는 약해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문법이 좀 약해요. 그 우수한 아이들도 선생님 문법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자료를 더 주세요. 어제 제가 그 가정법을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문제를 더 달라. 이런 걸 좀 설명을 더 해달라. 아이들이 굉장히 그 문법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지만 더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법이 의외로 완벽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 문법은, 문법 학습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5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유학기니까 어쩌고 그거하고는 그건 굉장히 그,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내신이 잘 나오는 친구들 얘기는 어떤 거냐면, 문법을 해놓으니까 독해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한영외고에서 그 지금, 한영외고 내신이 굉장히 어렵죠. 한영외고도 대원외고만큼 어려운 게 한영외고인데, 작년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영어과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0점만 맞았길래, 수기를 한번 써봐. 이랬더니 이 친구 쓴 게 이거예요. 우리 학교 시험 문법만이 나오지 않지만 어려운 철학이나 인문 지문을 독해할 때 문법적인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원외고 중국어과라고 지금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런 얘기를 해요. 문법적으로 보는 문법적으로 이제 따지는 힘이 되다 보니까 독해 실력이 빨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문법에 기반해서 정교한 독해. 문법을 기반한 속독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5학년 때부터 개념적인 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문법 완성이 없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저도 대원 애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계속 문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걸 보면서 문법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지 무슨 뭐 중2 때 시작 이거는 현실을 너무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중3이든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는 뭐 문법도 한번 안 하고 뭐 어휘 암기도 안 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내 망가뜨리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건. 예. 문법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고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는 건 이 특히 이 중1에서 제가 보면 너무 논란이 너무너무 많고 고등부 와서도 문법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좀 여러 번 반복하시는 그런 걸 하시고 고등부에 올라와서 내신을 맞으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정시는 진짜 정시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래도 내신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신에 이제 올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수능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의학 점수는 이제 대학이 받질 않죠. 제가 지난번에 퀴즈를 냈더니 어머님들이 서울대하고 연대가 토플이나 탭스 받는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뭐 저학년이니까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공인어학 점수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제 교수들 보면 공인어학 점수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공인어학 점수를 달라 그러진 마시고 이제 점수를 통해서는 아예 객관의 실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보는 그런 하나의 툴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테스트 프랩이라는 거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 생각하셔야지 뭐 점수가 막 만점 맞으면 어디고 이런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공인어학 점수가 높으면 대학에서 뽑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툴 정도로. 토플의 장점은 어떤 거죠? 긴 지문과 아카데믹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리딩은 뭐죠? 저희가 토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탭스는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이제 글을 보는 꼭 정확하게 보는 걸 요구하고 문법 어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점수가 나오는 지금 탭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를 위해서 꼼꼼한 독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탭스다. 이렇게 해서 공인어학의 점수보다는 다만 요거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인가 정도 판단하시고 그리고 토플이나 탭스의 어떤 강점을 조합하는 학습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를 가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어머님들이 중2를 가면 지금도 그러지만 미교를 그냥 할까 아니면 토플 학원을 다니까
아, 토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상위권이니까 보고 싶어. 뭐 이런 분들. 예. 개인적으로 좀 허영심인 것 같아요. 좀. 그게. 예. 그리고 아니야 이제 내신도 되게 중요해지니까 문법하고 내신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학원들이 이렇게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여기 가서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여기 가서 들으면 여기 맞는 것 같고 여기 가서 들으면 또 여기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선 미교과는 영어를 영어답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는 요한 친구들의 문제는 한글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만 발달하지 정확성에서 안 돼. 그러니까 accuracy가 안 돼, accuracy가. 그리고 국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깊이 있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게 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학년, 3학년 정도까지의 의미지 그 다음부터는 저걸 더 잡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미교과가 뜬 거는 2007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니트를 만든다 그러면서 막 몰입교육 강화한다 이러면서 날아온 게 미교과예요. 그러니까 5학년 때 미국 가서 5학년, 6학년 때 미국 6학년. 막 이런 식의, 그게 2007년에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우리 5학년이 왜 미국 가서 5학년 하니까? 그쵸.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이제, 이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건 아이들의 어떤 영어적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또 어릴 적에 좀 흥미를 키우고, 그 정도인 거지, 이것이 아카데믹한 고학년까지 넘어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고학년이 되면 이제 토플이나 탭스, 그 다음에 문법 내신은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토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해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입니다. 토플은. 근데, 토플 점수는 그냥 가끔씩, 이렇게 뭐 어느 한 텀을 정해서 깊이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입시에 반영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토플은 일단 토플을 뭐 전반적으로 막 테스트 프랩을 해갖고 막 점수를 막 110점 만점 119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진로건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플만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또 문법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절름발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토플 했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빈 게 많아요. 구멍이 숭숭 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중1 외고 자사고방 교재가 저희가 지금 디코딩 토플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초등부 때 이제 뭐 했던 친구들 올라오는데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정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문법적 구조를 못 보다 보니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토플은 이제 긴 글을 보는 호흡을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알리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논리적 글을 전개는 굉장히 좋지만 여기 그런 건 장점이긴 하지만은 문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꼼꼼하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런 게 좀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어떤 그 중고등 내신 또 수능을 준비하기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토플이고 문법 내신만 한다. 이걸 하게 되면 중등 내신은 커버가 돼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강점이 여기는 없는 거죠. 고등 내신을 가게 되면 어휘 독해가 셉니다. 예. 중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내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양이 엄청 많고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에만 올인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질문들을 하세요. 너네 뭐니? 뭐 이렇게. 사실 저희는 약간 요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이브리드 형태. 예. 그래서 저희는 토플의 장점과 토플탭 장점과 또 문법을 갖다 이제 결합시킨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탄탄한 어떤 균형 잡힌 학습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한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 뭐 진로 문과 있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하시게 되고 고교 선택, 특목고, 자사고 어디로 갈지 예. 그리고 중2, 3학년의 문제는 역시 뭐냐면 서대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기준이 없어요. 영어의 기준이 다 A로 90만 넘으면 A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이 돼요. 이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그 고교 선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영학습 잡아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학교 되면 이제 수능 1등급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가시게 되면 내신이란 부분들, 그리고 내신은 중등 내신, 고등 내신이 있는데,
중등 내신 문법의 핵심이 되는 거고, 고등 내신 어휘, 어휘하고, 어휘하고 추론, 이런 게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등 내신을 가게 되면, 일단 전사고 외고와 일반고가 있는데, 아, 여기 좀 잘못 나왔네요. 전사고 외고는 원서 중심, 원서 중심, 원서 어휘 쪽 추론이 강하고, 일반고는 일단 수능 형태 좀 강한데 점점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특목자사고 내신 따기 힘들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또 뭐죠? 특목자사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수학생 일반고 스테이 하면서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네 영어 어려운 학교 다시 한번 중동고 경기고는 엄청나게 어렵고 안 배운 게 나오고요. 또 이제 의대로 뜨는 단대부고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점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송파 강남 내신은 강남 내신 대치 쪽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 내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은 문법이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등을 준비하는 친구는 문법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문법적인 깊이가 아주 요구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은 전체적으로는 좀 마스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등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암기 양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문법 전형력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등은 조금만 해도 일단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드신 말씀은 문법 어휘 좀 탄탄하게 이 시기에 좀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라는 고등학교 내신에 맞게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중1이 되시면은 아, 나 이 학교 가야겠다를 정하시고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중등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은 이제 정시가 세졌기 때문에 수능 1등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가 가려는 학교에 맞는 그런 내신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 나중에 중등이 됩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정보를 접하시면서 어떻게 갈 건지든지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지금 저희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초등관 팀장을 맡고 있는 서화신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KNS 초등관 프로그램 설명, 그리고 저희의 학습 목표, 아이들을 초등관에서 중등으로 보내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시켜서 하는지 저희 실질적인 수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초등학습 로드맵이고요. 어학 실력, 그 다음에 플루언시, 유창성, 그리고 중등 내신까지 이 세 가지를 준비를 골고루 시켜서 아이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준비를 시킬 거고요. 어학 실력이라는 것은 일단 테스트 프렙 해가지고 문제풀이 실력, 성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점수를 매번 저희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다음 학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유창성, 이 부분은 이제 소설과 라이팅,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중등 내신, 문법, 개념, 용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한 번 듣고 너 알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무수한 반복에 의해서 준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KNS 초등반 목표입니다. 목표는 영어 실력의 유창성과 그리고 성과학습,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입시에 필요한 전략적 스코어 키트라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플러스 유창성 테스트 프렙까지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학습 체계화, 저희가 vocabulary라든지 어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휘가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어휘를 바탕으로 문법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 해석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은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긴 지문이라든지 긴 문장이 왔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답은 틀리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구멍을 저희가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vocabulary랑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리딩을 하는 건데요. 이 리딩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 리딩도 있지만 소설을 통해서 하는 리딩도 상당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내신 이런 걸 준비했을 때 얘 문법만 잘하는데 내신이 잘 나오기가 힘들고 리딩만 잘하는데 내신을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중등 가서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문법적인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교재를 많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리딩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루언시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배경 지식이랑 어휘를 어떻게 활용해서 라이팅까지 쓸 수 있게끔 하는지. 이제 라이팅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점수가 좀 안 나오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 저희 학생이 뭐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라이팅에 머물러 있다. 쓰는 단어만 쓴다. 이런 것도 사실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선생님의 지도 하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영어를 많이 했지만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에서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이런 내신까지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학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프렙, 성과 대비, vocabulary, 단계별로 어휘 암기가 필요하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뭐 전문 용어를 외워라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단계부터 중간 단어까지. 그리고 리딩 유형 학습, 리딩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유형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는 그 전체적으로 지문별로, 단락별로 패시지를 봤을 때, 그 다음에 패러그램을 봤을 때 어떤 글의 흐름이 있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인퍼런스 문제라든지 텍스트 인서션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연습을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법은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말로 한국 용어를 설명해 주면서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이제 vocabulary expansion, fluency expansion, writing speaking skill expansion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인 선생님께서 vocabulary, 그 다음에 reading, 그리고 문제풀이 진행을 맡아서 담임 선생님으로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고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스피킹 라이팅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서 라이팅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자기 일기 쓰기가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조화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창성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어 학습이라고 해서 방금까지 말했던 어휘라든지 리딩 문제풀이라든지 직독직해, 내신, 문법, 그리고 유창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학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강점이 관리거든요. 이 관리가 안 되면 뭐 인강 듣는 것도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 아이에게 목표 설정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고 잘한 부분에 칭찬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학원의 강점을 좀 말씀드리면 문법 영역까지도 준비된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중등 내신, 고등 내신도 다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5, 6학년이 초등학생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지금 중등을 대비한다. 중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눈높이는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죠. 당연히. 왜냐면 중등, 중학생과는 조금 달라요. 초등은.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관까지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입시 변화에 따라서 발빠르게 변화를 해요. 초등관만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은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초등관뿐만 아니라 작년에 올려보냈던 중등, 재작년에 올려보냈던 중2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중등 선생님들의 워크샵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고 원장님 지시하에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강점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도 레벨별로 문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갑자기 뭐 고3 문법을 갖다가 뭐 풀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중간 단계, 기본적인 레벨별로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여기까지는 준비를 시켜야겠다라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식 문법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그 용어,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희 학원에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50% 50% 한국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50%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학원에 처음 온 학생들이 엄마,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괜찮은데 이해가 되는데 한국인 선생님 수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관계대명사가 어떻고 뭐 주어 보어가 어떻고 하니까 보어가 뭐야? 보어에 대해서 차라리 영어로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하는 시간, 약간의 버리는 시간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중학교 가서 하면 너무 늦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시켜서 나중에 수학과학의 뭐 다른 과목에 정말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 저희가 영어를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때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놔야 아이가 중등 가서도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유지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 영역과의 연계성. 문법만 하는 학원은, 리딩만 하는 학원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내신, 고등 내신 조금 원장님 주셨잖아요. 문법을 모르면 점수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간 투자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타 시간에 타 수업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확실히 수업 투자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딩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법적인 점수를 잃게 될 거고 근데 또 문법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문제는 상당히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아서 리딩 지문에서 문법을 활용해서 점수를 라이팅이라든지 문법 문제라든지 냈기 때문에 문맥 내에서 어휘라든지 이런 분들 모두 고려해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법만 잘한다? 라고 해서 좀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수. 어머니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3개월마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뭐 매번 올 때마다 단어 시험, 문법 시험, 리딩 시험도 보지만 그 3개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영역별로 점수가 나오는지 그 시험을 보면 레벨별로 어느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학기에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 스테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중1 때 지금 시험이 없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고 영어를 조금 놔뒀다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든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 건 주 2회를 초등학교 때는 주 2회 이상은 꼭 꾸준하게 해주는 게 아이들이 나중에 덜 힘들어요. 그리고 점수를 이제 받게 되면 3개월마다 학교에선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몇백 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떤 이 레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지 그 부분을 잡아내는 거예요. 다음 3개월 동안 어디에 어느 부분이 약하니까 그게 이제 정말 아이들 밸런스를 맞추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규 2회를 듣게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무료 특강들이 있어요. 정규 학생들한테 준 다양한 그런 무료 특강들이 있어서 부족한 저희가 이제 무료 특강도 주 2회로서도 충분히 잘 따라가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해주고 싶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싶다.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입학고사 시험지를 무료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번 시험 6, 7, 8월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6월에 입학을 하려면 그 무료로 입학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을 봐서 중요한 건 뭐 타 학원을 가든 저희 학원을 오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몇 점 정도 나왔고 그러면 어느 영역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빨리 잡아서 다음 3개월 준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저희는 초등부는 내신이 없기 때문에 3개월마다 깔끔하게 다 끊어져요. 3개월마다 모든 교재들이 다 끝나요. 물론 보케뷸러리 같은 경우는 간혹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는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3개월마다 모든 교재가 다 끝나고요. 문법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학생이 5학년 때 왔다고 봤을 때 5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법책을 4권을 끝내게 되죠. 그 다음에 6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법책을 4권을 끝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5, 6학년만 걸쳐서 8권의 문법책을 끝내는 거예요. 문법책 한 권 끝냈는데요. 우리 아이 특강을 한번 들었어요. 절대 한번 가지고 안 돼요. 저희 어른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 학습 하면서 강화. 그러다 보면 처음 학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적응을 하면서 이때 몰랐던 거 이때는 조금 들어오고 이때는 좀 더 들어오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입학고사를 5월에 저희가 3개월마다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5월에 둘째 주 정도의 시험을 보고 8월 둘째 주 정도, 11월 둘째 주 정도 이 정도의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지로 정말 바로 나온 그 시험지로 3개월마다 입학고사가 바뀌는 건 저희가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레벨별로 6단계, 7단계 있으면 그 점수 레인지에 맞춰서 그 저희 뉴 학생이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레벨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어요. 영어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레벨 2번 이거밖에 안 나오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명이 본다고. 정말 이게 좀 약간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영어를 안 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다 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레인지가 나왔고 우리 아이가 거기에 나왔다면은 뭔가 한 영역이 약한 거예요. 그 약한 영역을 찾아내서 보완을 시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아이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단계 좀 속상하시더라도 지금 5, 6학년 때는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3, 4학년 절대 창피하지 않고요. 지금 앞으로가 있으니까 중학교 때 잘 따라가려면 지금은 맞는 레벨에 맞춰서 부족한 구멍을 채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학기는 또 중등 대비를 해서 5, 6학년 따로 준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2년, 10년 이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미리미리 다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타 학원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만 봤을 때 보통 교재 시중에 나가보시면 문법 1이라고 돼 있고 문법 2라고 돼 있고 3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법 1, 보통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정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 용어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중등 가서도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내신 때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우는 부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또 기반이 되는 부분들, grammar 1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이 걸쳐야 돼요. 탄탄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 용어라든지 최상위 수준의 학습, 고득점 확보를 위해서 이 2 단계를 탄탄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 가서는 그 이상의 문제들을 더 풀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다시 원을 다시 한번 기본을 돌아줘야 돼요. 계속 이제 계속 로테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레벨별로 문법을 한번 봤을 때 그래머 스타터가 있고, 저희가 주니어는 그래머 스타터로 해요. 그래서 주니어도 저희가 4학년을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법을 네 권을 끝내는 거예요. 브릿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머 1, 그래머 2. 1, 2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하고 2하고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교집합이에요. 문장의 형식이 나오고, 여기도 문장의 형식이 나오고, 여기도 조동사가 나오고, 여기도 조동사가 나오고, 하지만 약간의 난이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집어넣어요.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 아주 기본적인, 아이들이 라이팅 할 때도 정말 많이 틀리는, 의외로 is, has 이런 부분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되게 높은 학생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인데 정말 많이 물어요. 선생님 이거 has 써야 돼요? have 써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단수, 복수 이런 것 때문에 중학교 가서 뭐 토플이 몇 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관식을 틀려요. S 안 써서. 그러면 5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칭대명사, 비동사, 일반동사, 관사명사, 관사명사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에 더를 써야 되는지 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어른들도 좀 힘든데, 이런 개념, 용어,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의문사, 전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2에서는 너희가 원에서 이 부분은 다 배웠지? 알고 있지? 자, 이제 조금 더 고급 난이도의 문법을 봐보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나오고, 뭐 리딩 지문에서는 이미 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사라든지 현재 완료, 수동태 가정법, 화법, 관계대명사. 이제 딱 어렵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레벨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같은 거를 봤을 때도 내신에서 인칭대명사로 시작하여 부정문을 작성한다, 줄임말을 개수에 맞춰 영어로만 한 학생들은 일단 보고 있어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일까, 문제 이걸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칭대명사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차라리 영어로 말해주면 알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준비가 훈련을, 저희가 아까 8권을 끝냈다 그랬잖아요. 1년에 4권을 끝내고 문제풀이를 매번 하고, 그럼 이걸 용어라든지 문제풀이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딱딱딱딱 준비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런 문제들에서 맞춰주면 나중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법 없이는 문제들이 리딩 지문 같지만 문법 문제예요.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또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밑줄을 쳐주지 않고 그냥 지문만 주고 문법적 오류가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휘, 용어, 개념 훈련이 돼야 되고요. 이게 암기도 하다 보면 늘거든요. 지금부터 어휘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암기하는 훈련을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속도가 확실히 붙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쉬운 중학, 예전에는 A학교는 내신이 쉬워 그랬는데 지금 쉬운 내신은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실력 수준이 높아지다 보고, 그 다음에 일반고로도 많이 오고 일반 중으로도 많이 오다 보니까 실력적으로 상당히 상향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점이 나오게끔 안 놔두세요. 정말 아이들이 틀리게끔. 그러다 보면 저희는 더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문법까지도, 독해까지도, 원어민 선생님 수업까지도. 그래서 쉬운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 아이가, 저희가 막연하게 설명회, 세미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아 이런 걸 준비해야 된대 라고 하는데 막상 그냥 듣고만 다니시면 안 되고요.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까 제가 그 이 설명에 들으면 무료로 이 그 테스트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를 봐서 진단을 받고 뭐가 부족한지 알고 이제 등록을 어디든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있지만 절대 영어로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기회로 잡고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서 어떻게 수업이 편성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초등부 프로그램은 정규반이 있어요. 주 2회 정규반, 주 1회 정규반도 있어요. 주 2회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월금반, 화목반. 하지만 이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 1회 수요일반, 토요일반,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좀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사실 문법만 하나 끼어 있어도 주 1회 왔을 때 이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법 플러스 좀 필수적인 부분들까지 이 커리큘럼을 다 짜놨기 때문에 주 2회를 추천드리고 원어민 선생님 수업까지 같이 하지만 정 안 된다 그러면 주 1회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을 보면 모든 저희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이제 저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이번에 봤기 때문에 또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 학생들을 위한 TOEFL반 그 다음에 테스트 프렙반이 최상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특화반, 의대반이라든지 토플반이라든지 주 1회 반이 있어요. 토플반은 토플과 라이팅, 리딩과 라이팅, 리스닝에 중점을 맞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대반은 문법, 탭스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문법 이걸 좀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좀 최상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플반과 그 다음에 의대반 그리고 이제 문법 특강반, 문법만 중점적으로 하는 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법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문법을 안 한다. 그러면 문법만 강화하는 반이 또 주 1회 반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레벨별로 학교에서 영어 학습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수하세요. 그 학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 자체가 1등부터 50등까지 다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학이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정말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높은 반에 간다고 해서 무작정 잘한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빨리빨리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자기 속도에 못 맞춰서 가는 높은 반 학생들. 타학원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한 중간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우리 학생이 그 학원에서 최상위반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최상위반인 거잖아요. 이제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저희는 이제 초등에서 또 중등까지 이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데 못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3, 4학년 수업이 있어요. 3, 4학년 주니어 수업, 그리고 5, 6학년 저희가 고학년 수업. 자, 주니어 3, 4학년은요 30%, 70%예요. 무슨 말이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를 봤을 때 50대 50이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 수업 30% 1교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원어민 선생님 2, 3교시 그러니까 3시간을 봤을 때 1시간만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세요. 아직 좀 3, 4학년은 영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3, 4학년 같은 경우는 vocabulary 테스트를 일단 오자마자 봐요. 올 때마다 단어 시험을 보고요. 리딩 수업이 월요일날 있고 이 리딩 수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프렙, 문제 풀이 TOEFL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지만 TOEFL을 지금 현재는 주니어 TOEFL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 접근을 방식 왜냐면 저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만약 영어를 좀 영어 실력 다 키운다고 해서 점수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훈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리딩 테스트 프렙 주니어 TOEFL 교재를 사용하고요. 문법 아까 주니어 교재는 스타터로 브릿지 단계 문법이 들어가고 한국말 용어 이때부터 들어가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 영어,
문법. 이거는 그런데 문법 저희 주니어 때부터 다닌 학생들이 지금 초등부 최상위반에 있는 학생들 확실히 빨라요. 확실히 문법 확실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초등 주니어 다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또 많냐면 5, 6학년 중학교 첫째를 두신 분들이 많아요. 중등 가서 첫째를 미국 교과서만 했다. 토플만 했다.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주니어부터 해야 되는구나. 6학년도 또 늦구나. 하셔서 3, 4학년 때부터 보내주시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2교시는 novel. 지금 월요일, 금요일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novel 가지고 챕터 리뷰를 해요. 그 챕터 novel도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리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 이제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novel을 가지고 discussion activity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과 어떤 창의성, 라이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opic expansion 해가지고 이 reading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스피킹 라이팅을 하는 수업이 있고 라이팅 구조를 잡아야 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것도 틀을 맞추고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길게 틀만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코엑스에 갔다 즐거웠다 끝 이게 아니라 왜 가서 어떤 이유에서 갔고 나는 어떤 일을 해서 너무 기뻤고 어떤 부분에서 느낀 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를 좀 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3, 4학년 그리고 이제 레벨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주니어 프랩에서 스콜라 아너 엘리티 프로 테스트 프랩 이렇게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프로반과 테스트 프랩을 대대적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4학년인데 조금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험을 한번 무료로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실력 입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IBT 준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아까 했던 커리큘럼에서 조금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향상 있어서 도움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스콜라 아너 엘리트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다음 학기에 보케뷸러리 책 따로 있고 리딩 책, 주니어 토플 책, 그 다음에 문법 스타터 다음 학기는 그래머 와이즈 뭐 신사고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약간 미니 버전 그 브릿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생들이 하는 그리고 나머지 소설책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이런 부분들이 수업에 다 레벨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주니어에서 이제 끝나면 5, 6학년 저희가 주니어에서 3, 4학년, 4학년 말에 5학년으로 보냈을 때 겨울에서 봄으로 갔을 때 주니어에서 했던 학생들이 5학년 봄에 상당히 빨리 적응해요. 그리고 신규생 이제 영어를 처음 한 학생, 문법을 처음 한 학생들보다 그리고 저희가 6학년 때까지 여기에서 초등에서 주니어 때 했던 학생들이 또 중등 가서 빠르게 적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리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리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등 때 시간을 정말 팩트하게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5, 6학년 때는 단어 테스트는 시험 보고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나오나요? 궁금할 수 있는데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리딩 단어에 리딩 책에서 단어를 뽑아요. 20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생 책에서 보케뷸러리 하나 책에서 또 20개를 뽑아요. 그러면 리딩 지문에 나오는 단어 20개와 생으로 이제 다양한 단어의 20개가 같이 외우는 거예요. Day 1, Unit Chapter 1. 매번 이렇게 3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은 어휘 확장도 하면서 리딩에 나온 단어들을 시험을 보고 리딩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숙제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볼 때 또 보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justice 정의 외웠는데 이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한국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어휘가 국어 어휘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어 뜻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국어 어휘도 좀 많이 확장이 돼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국어 어휘가 좀 늘었다고. 그리고 어휘뿐만 아니라 랭귀지잖아요. 글이잖아요. 이 글을 영어로 쓰든 한국어로 쓰든 글의 구조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컨텍스트 내에서의 흐름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독해 국어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리딩 할 때 영어 지문 읽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독서를 한국어든 영어든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장님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는데 이제 최상위반이었는데 그 학생이 타 학원에 가서 논술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 원장님께서 논술을 따로 시켰냐고 그러셨대요. 아, 따로 시키진 않았다고. 그런데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수업을 원장님께서 지문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풀리면서 글의 구조라든지 글의 논리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배경 지식 확장이 되면서 지식이 확장이 되면서 글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을 원장님이 가져온 글을 같이 읽으면서 너무 그게 국어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개는 정말 좀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노블을 이렇게 두 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그래머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요. 1과, 이번 주에 1과 12주 정도 나와요. 3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에 1과 2주차에 2과 3과 4과 12과 그러면 매번 배웠던 내용을 다음 주에 리뷰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문자로 어머니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페일했으니까 재시험을 보겠구나. 아 우리 아이가 패스했네. 관계대명사는 아이가 페일하네. 이거는 수동태는 뭐 패스했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올 때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문법 시험을 보고, 리딩은 2주에 한 번 시험을 보고, 뭐 다, vocabulary는 올 때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 성적들은 바로바로 배웠던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는지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하는 시험은, 이거는 범위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정말 그 아이의 순수한 어휘 실력을, 영어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했던 거는 잘 하는데, 이 파이널에서 문법이 믹스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리딩이 새로운 지문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라이팅을 30분 주고 써봐 했을 때, 얼마만큼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게 진짜 시간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닌 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봄학기, 여름학기, 주니어, 뭐 5학년, 6학년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스펀지다. 얘네들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시키는 만큼 따라오는구나. 방향 설정이랑 관리를 잘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스펀지같이 흡수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보고 정말 저희 초등학생들의 그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잠재력 이런 부분 정말 놀랬거든요. 저도 이제 중고등 대비를 해주고 초등학생을 보고 보면은 정말 5, 6학년이 최고 중요하고요. 3, 4학년부터 하면 너무 좋지만 5, 6학년 때 영어 거의 준비가 다 그 발판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5, 6학년 때. 너무 중요한 시기고 저희가 이제 5, 6학년은 레벨이 또 있는데 교재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주니어는 스타터였다면은 저희는 이제 본교재,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쓰는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보케뷸러리 테스트는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20개, 보케뷸러리 단어장에서 생단어 20개, 그 다음에 리딩에서 뽑은 단어 20개 이런 식으로 같이 봐요. 어휘 강화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기 때문에 vocabulary, reading, grammar, listening. listening은 이제 과제형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영역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학기별로 변동은 있지만, 그 다음에 novel과 writing. writing은 뭐 지금 해야 되나요?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중학교 1학년 때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스피킹 라이팅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준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첨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라이팅을 못했지만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는 라이팅 수업이 무조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본 구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써보는 학생과 안 써본 학생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레벨별로 교재들이 난이도별로 뭐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드밴스냐 뭐 블랙라벨이냐 이렇게 좀 다르고요. 4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4, 5, 6학년 테스트 프렙반이 있어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좀 최상위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 실제로 보고 해설 바로바로 하고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압축해서 좀 빠르기 때문에 압축해서 수업을 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실질적인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시험을 보시고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추천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저희 정규반도 당연히 뛰어나고 만약에 이 레벨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테스트 프렙반, 현재로서 지금 최상위 반에 다음 여름 학기에 배정된 교재인데요. Vocabulary, Reading, Grammar, Listening, Novel, Writing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학생들인데 의외로 문법은 좀 약해요. 문법은 좀 약하고 문법은 특히 관계대명사 가정법, 그 다음에 수동태 현재완료 이런 부분들 화법 이런 거 들어가면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부지런히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테스트 프렙 실전 A반, B반과 A반이 있고요. 이번 학기에는 B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 6학년 레벨이에요. 인터반. 저희 학생이 인터반이 나왔다. 그 5, 6학년인데 절대 이거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타학원에 시험 봤을 때 최상위반이 여기 나오는 학생들 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마다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 영역의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제가 몇백 명이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험 아이들도 다 영어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아이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밑에 레벨을 안 깔고 물론 뭐 인터프랩도 더 있지만 아예 그냥 기본적인 반, 베이직 반은 깔지 않은 게 인터미디엇이에요. 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 학원에서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 초등학교에서 정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늦지 않고 저는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점수를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한 3개월 후에 다시 시험 보고 다시 올게요. 그런데 타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학원에서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훨씬 더 점수가 빨리 도달을 해요.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한눈에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나왔던 교재들이라서 다 뭐 특별히 굳이 안 봐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레벨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가고 순차적으로 상담이 지금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중요한 거는 다음 학기 여름 학기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 부분을 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선생님과 상의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방학 특강을 듣는다면 어떤 부분을 추천을 받을 것인지 그 방법. 문법을 1년에 4권을 하지만 우리 아이가 문법이 부족하면 방학 특강을 통해서 문법을 하면 훨씬 보완이 돼요. 왜 그러냐면 문법 시간에도 문법 특강 시간에도 하고 정규 시간에도 하기 때문에 두 권을 끝내는 건데 오늘 투부정사 했는데 다음 주에 투부정사 또 한다? 최단기간에 아이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엄마 본 수업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방학특강 시간에 두세 시간 하니까 좀 이해가 됐어 하면서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등, 저희의 최대 장담은 중고등이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중등 때 보는 중등에서 내려온 시험지를 보기 위해서 중등으로 올려보냈는데 그 중등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초등이 뭐 그러니까 다 초등만 해도 10년이 넘었고 중등만 해도 20년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근처의 학교 송파, 서초, 그다음에 대치권 학생들의 시험 이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랑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바로바로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지금은 저희는 중등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해놓으려고 해요. 최대한 지금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오히려 기회다. 우리는 더 시켜놓겠다. 문법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유창성이랑 리딩 파트까지 TOEFL 리딩 교재, 뭐 TAPS 리딩 교재 이런 걸 다 통해서 TOEFL은 좀 긴 호흡의 문제들을 유형들이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TAPS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 풀 때 좀 더 유리하죠. 그런데 TOEFL을 한 학생들도 저희가 훈련을 시켜봤을 때 TOEFL을 하든 TAPS를 하든 미국 교과서를 많이 읽었든 아무튼 이렇게 독해력을 많이 키운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시켰을 때 적응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독해력, 어휘, 문법, 그 다음에 유창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 때는 학교, 그 다음에 입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가도 잘 아이가 따라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전반적인 영역 실력 문법 용어는 당연히 어휘는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중등에서 나오는 내신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지금 몇백 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 학생과 6학년 나중에 해야겠다, 중1 때 해야겠다 한 학생은 가속도가 있잖아요. 얘 1년 했으니까 우리도 1년 하면 그 다음에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전에 한 학생들은 3, 4년 후에는 엄청난 눈덩이처럼 가속도가 붙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활용을 나중에 잘 하시려면은 저는 영어는 지금부터 해서 아이가 좀 중등 때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듣더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신에서 뭐 한 번 본다고 했을 때 시험을 한 번 본다고 했을 때 아이가 범위가 1과부터 6과까지예요. 그러면 한 과당 한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3과만 해도 한 9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투부정사만 해도 애들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거를 한 달 안에 선생님들이 주는 추가 자료 다 외워가면서 이거를 소화한다? 정말 힘들거든요. 다른 과목 시험 성적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게 한 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선생님이 무슨 용어야 이건 투부정사 명사적 이렇게 보어 했을 때 그래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기반으로 새로운 걸 하나씩 이렇게 짜맞춰서 아 이거는 이런 거네 하면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무지 상태에 가면은 그냥 듣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중요한 시간에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한 달을 잘 준비하려면 지금의 기간이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희 초등부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중등부,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이에게 좀 맞는 환경, 방향 설정,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초등부 KNS 시험을 한번 무료로 신청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반 어머니들께서는 담임선생님 상담이 있을 거니까 그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머니들? 시차가 있어서 좀 늦게 올라요. 네네.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하트를 가만히 주세요. 11개. 우와. 하트. 우와. 하트를 많이 주셨네요. 너무 맛있는 게 네. 반복이 중요하네요. 네, 반복이 중요해요. 23분 들어오셨네요. 오, 많이 들어오셨다. 23분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네네.
궁금하신 뭐 네. 아, 이렇게 예. 마이크. 여기요. 어떻게 궁금하신 건 어떻게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신인데 일단 내신은 이제 선생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학교 때 꼼꼼함이 되게 중요해요. 꼼꼼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제 제자 중에 도곡중학을 나와서 지금 대원외고 영어과 나오고 서울대 인문대 지금 4학년 되나 이 친구가 워낙 대원외고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던 친구인데 서울대를 가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숙일 쓰고 간 게 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 가던 쭉 그런. 근데 고등 내신에 대한 글을 쓴 걸 보니까 고등 내신에 대한 글을 보니까 역시 고등 내신 양이다.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내신이 나온다. 그리고 고등 내신 실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고 그 성실하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일단 아직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내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이제 중고등 내신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가장 궁극적인 진검 승부는 이제 고등 가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역시 어떤 부분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고요. 정확성.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정확성.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뭐 대강대강 해도 어떻게 좀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내신 들어가고 학력이 높아지면 한두 문제에 따라 갖고 승부 갈라집니다. 중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 A는 이 대명중을 1학년 때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75%가 A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80%가 A니까. 근데 중 2가 되면 한 40% 30% 떨어집니다. 중2부터. 그래서 한 뭐 적은 학교 20% 많은 학교는 40%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은 몇 퍼센트죠?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은 4%입니다. 그러니까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A가 나오더라도 고등부 가게 되면 등급이 굉장히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긴장을 하시고 내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택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냐면 그 미교과 학원 그다음에 이제 토플 학원 그리고 어떤 내신하고 문법만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테스트 프랩인지 그것도 하는 실력 향상의 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 문법 어휘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고등부를 가시게 되면은 자 고등부를 가시게 되면 어휘 영작에서 승부가 납니다. 어휘 영작 추론에서 예. 문법은 당연히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면 나쁘진 않고요. 문법을 탄탄하게 해놓으셔야만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 볼 때 항상 그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 하신 말씀 한마디.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당장 저희 아이가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 그래서 늦은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타 학원을 가든 저희 학원을 오든 이 몇백 명이 본 시험지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영역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찾아서 다음 3개월이 중요하잖아요. 6, 7, 8월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밸런스를 우리 아이를 맞춰줘서 보완을 시켜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을지 취약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지금 당장 좀 나중에 하다가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이 아이들이 정말 스펀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너무 뭐 코로나라고 해서 좀 걱정을 하시고 그냥 쉬어라 라고 했다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못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음에 또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 중등관 같은 경우는 초등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널 테스트가 그 시험지가 중등에서 받아서 시험지를 볼 거예요. 2월에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학년 예비 중1만 예비 초1 아 예비 중1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중1 예비 중1을 모아서 준비를 막 시켜요. 왜냐면 저희 학원 시험도 좀 어렵거든요. 중1 거. 그래서 그거 2월에 보게 되니까 그 시험을 준비를 3개월 동안 겨울에 시켜서 그 시험을 보고 그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보고 그렇지 않아요. 연계해서 다니고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해 있기 때문에 초등에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중등 테스트 좀 말씀드리면 중등관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객관적인 그 수치를 알려드려요. 저희가 오늘 중등 설명회가 아니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의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파워 레벨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 파워 레벨은 중3 최상위권과 중3 최상위권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수능을 봤을 땐 몇 등급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이면은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등학교를 뭐 지원할 수 있는 그 영어적 실력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요한 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했다 말씀드린 건데 제주도에 있는 뭐 제주에 있는 뭐 학교 아이도 90이 넘으면 A고요. 요 동네 어렵기로 유명한 대청중학교 시험도 90 넘은 이 친구도 A고 그러니까 다 지금 A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뭐죠? 이 뭐죠? 굉장히 그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아 뭐 웬만하면 90이 나오니까 자기가 근데 어머님이 볼 때는 어때요? 어머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얘는 공부도 안 하는 지가 뭐 이게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성취 평가가 모든 게 A가 나오니까 얘는 내가 전교 1등을 생각이 되고 중2부터는 얘네가 이제 중2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중2부터는 조금 어려워져.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중2부터는 이제 특히 문법에서도 다 골라라. 있는 대로 찾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굉장히 문제 유형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중2는 또 어떤 시기죠? 또 그분이 오시죠. 애들이 갑자기 이제 멀쩡하던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말하면 그렇게 대꾸 잘하는 애가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엄마도 충격 먹고 이상하게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네가 또 좀 자빠져 이렇게 되면 뭐 빨리 시작해서 끝나야 되면 좋은데 중2병이 되는 건데 이 여하간 성취평가라는 것이 아이들이 중1 때 또 자유학기라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넋을 놓게 하고 본격적 내신 2학년 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생님 좀 손을 대고요. 그래서 중2 때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중1까지는 내신을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중2부터 약간 차이가 나고 이제 고등부를 가게 되면 확실한 차이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예전에 중동고를 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동 내신을 했을 때 두 놈이 단 중3 때는 뭐 97점, 98점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애들인데 내신을 딱 봤는데 첫 번째 내신 한 놈은 전교 1등 했습니다. 99점. 계속 1등을 했어요. 그 해. 영어 중동 고등학교 그 유명한 어려운 그 중동에서 영어 이제 그 경시대 상도 받고 근데 한 놈은 점수가 57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느렸어요. 예. 좀 느리고 받아들이는 게 좀 예. 근데 그런 게 중학교 때는 묻힐 수 있지만 고등부 가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기도 약했던 거 기본기와 그다음 순발력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신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고 특히 시간에서 많이 아이들이 시간이라는 부분 압박이 큽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거는 문제 난이도지만 고등부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시간 압박을 많이 줘. 예를 들어서 예전 대원외고 내신도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한 얘기가 선생님 저희 36문제 원래 36문제 뭐가 문제? 40분 해봤어요. 뭐 45분이었나?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준 거예요, 시간 자체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갖고 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신 부분이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어떻게? 예. 이거 얘기 끝나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또 생각이 나셔갖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네. 시간이 어쨌건 저희가 시작한 지 한 시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머니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 이렇게 다 이렇게 아침, 점심, 담배 요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네. 어쨌건 그럼 오늘은 네,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이제 어머니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